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아, 지금 53입니다. 아, 진짜 너무 동안이신데. 아, 저요? 네. 아, 오늘 그 선크림 바르고. 아. 하얗게 보이려고 선크림 바르고. 아, 깜짝 놀랐어요. 아, 염색도 많이 했고요. 아, 네. 네, 염색 이빨이어갔습니다, 지금. 아, 저도 이거 새치 염색 많이 해요. 아, 그렇죠. 예, 예. 지금까지 직장 생활 해오면서, 그리고 저의 주변에 있는 50대들도 대부분이 그 나이를 갖다 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직장에서 생활하는 과정, 돈을 벌어가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돈 그리고 권력을 갖다가 얻어가는 방식으로 살아온 것 같아요. 아, 직장에서 살아오죠. 그렇죠. 예, 예. 권력을 얻는,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갖다가 이기고 거길 갖다가 이제 더 높이 올라가서 누군가를 갖다가 이제 경쟁자를 갖다가 이겨내고 이런 과정에서 올라갔는데, 사실은 50이 이렇게 되면요. 뭐, 네.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은 무엇인가를 갖다가 이루는 그런 것보다는 네. 사실은 존경을 받고 싶고요. 사랑도 받고 싶고 막 그런 게 생겨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나이를 들면서 실질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어떻게 하면 권력을 갖다가 쟁취하느냐, 어떻게 하면 남보다도 앞서느냐, 이런 것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존경을 받거나 사랑을 받는 거에 실패하게 되거든요. 그것들이 저희 말들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네. 잘 안 돼요. 사랑을 받아본 적, 아니 누군가를 사랑을 해본 적도 없고 어떻게 보면 누군가를 존중을 해보지도 않은 그런 상황에서 네. 나이가 들다 보니까 권위적으로 야 손끝 하나, 발끝 하나만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네. 움직여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없잖아요. 저 같아도 안 움직이기 싫어요. 저 같아도.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냥 따라주는 건데. 그렇죠. 예. 그냥 그 지위가 있고 자리에 있으니까 그런 건데 네. 그걸 갖다가 뭐 좋다고 그냥 지금까지도 나이를 갖다가 먹어서 까지 계속하면 그 누가 그걸 갖다가 좋다고 하겠어요. 말의 달인이라고 하는 제가 되게 좋아하시는 어떤 선배님이 계셨어요. 네.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말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그분이 해서는 안 될 말이 뭔지를 먼저 알고 해서는 안 되는 말. 예. 네.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하지 않는 게 말의 달인 되는 비결이래요. 아. 그러니까 이게 말의 달인이 된다는 거는 어떤 네. 좋은 말, 멋진 말 갖다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하지 말아야 될 말 갖다가 먼저 확인하고 그 말을 끝까지 하지 않는 법. 하지 말아야 할 말들 갖다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지 말아야 할 말. 예예. 예. 예를 들어서 제일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네. 왜거든. 왜. 왜. 후배가 네. 있는데 결혼은 했어요. 네. 두 결혼해가지고 잘 살고 있는 남자 후배가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제가 아이가 없었거든요. 네. 나이가 42살인데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어봤죠. 너 왜 아기가 없어? 하면 안 되는 말인데. 예,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죠. 아, 그게요. 저도 몰랐는데 사실은 지금은 이제 결혼 연령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저는 몰랐는데 생각보다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사실은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은 두 사람만이 어떤 좋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네. 미루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다 대고 왜라고 물어보는 거는 그건 진짜 폭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런 얘기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뒀어요.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왜 직장을 그만뒀냐고 저도 그러거든요. 회사 왜 그만뒀어? 네, 왜 그만둬? 이거는요. 궁금해서 물어본다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질책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겠죠. 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직장을 그만두고 유튜버가 됐다 그러면 왜 유튜버가 됐어? 이런 소리를 네. 할 수 있잖아요. 네. 사실은 그런 말들 있잖아요. 그런 말들 자체가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내가 애를 갑자기 만들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회사를 안 그만둘 것도 아니고 내가 유튜버가 안 될 것도 아니고 내가 카페 사장을 안 될 것도 아닌데 네.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저도 듣기가 싫어요. 저도 그런 말은. 아, 근데 이거 완전 콤보가 되네요. 이게 뭐냐면 왜 그랬어? 왜 그랬어요? 그럼 그거 뭐 자기가 해결할 것도 아니어서 이 사람 사정도 다 모르면서 그러니까요. 해결을 그 답을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만약에 카페를 해요. 카페를 한다 그러면은 네, 네. 카페를 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야, 내가 가 가지고 네. 성결제 한 100만 해 줄게. 이게 진짜 선배 얘기고 진짜 50이죠. 돈 번 사람들이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직장 그만뒀으면 직장 소개시켜 주던지 애가 안 나오면 야, 애 잘 나라고 무슨 보약을 해주던지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거기다 대고 왜 그러면 그거 이상한 사람 아닌가요? 이상한 사람 맞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면 왜 아이가 없다 그러면 근데 요즘에 뭐 아이가 없는데 뭐 우리는 아이 없이 잘 살기로 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야, 요즘은 진짜 그런 게
트렌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던지 만약에 회사를 그만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만약에 회사를 그만뒀다 그러면 그 친구한테는 아, 나 회사 그만뒀어 그러면은 야, 거의 회사가 역 같은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죠. 그렇죠. 아, 역 같은 회사구나. 너가 나온 거 보니까 너 같은 애가 나온 거 보니까 역 같은 회사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근데 저는 그런 거 있어요.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본인 당사자만큼 네.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네. 고민을 하고 해가지고 내가 지금 회사를 그만두고요. 고민하고 해가지고 카페를 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봐도 후배들이 힘든 경우도 되게 많았고요. 하지만 성공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응원하고 지지해주고 야 뭐 축하해주고 이래야지 쓸데없이 도와주지도 않을 거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제가 볼 때는 폭력 중에 이런 폭력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있습니다. 네. 뭔가요?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은 뭐 50이 돼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된다 이거보다는요. 말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먼저 고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저도 그러는데 아이들한테 제가 그러는데요. 주로 야, 너 아빠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다 너를 위해서 얘기해 주는 거야. 어제도 저희 이제 첫째가 중3인데 그런 의미 좀 싸웠거든요. 야, 나니까 내가 너 지금 빨리 자라고 하는 거야. 너를 위해서 너 키크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사실은 저 일방적인 생각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나 내일 시험이기 때문에 뭐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 얘기하고 나니까 아빠니까 선배니까 내가 경험을 해봤으니까 내가 팀장이니까 내가 임원이니까 이런 말들을 하는 건 진짜 폭력 아닐까. 자신의 경험을 갖다가 모든 자기 다른 사람도 겪은 경험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들이 참 있는 거 아닌가. 이게 나니까가 바로 붙어 있지 않아요. 딱 막 뭐라 한 다음에 아, 예, 알겠습니다. 표정 좀 안 좋으니까 야, 나니까 그러네. 나니까 뭐 객관적인 거야. 난 나니까 이렇게 똑바로 얘기해 주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싫어요, 저는요. 좀 이따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진짜 그런 거 진짜 그런 것도 좀 불만이 있고 그 50이 돼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거 하나 팁 하나 드릴게요. 여기 지금 보시는 분들 50인 분들 중에 이런 학습이 있으신 분 계세요. 예를 들어서 SNS 이렇게 밴드라든지 뭐 하다 보면 요즘에는 취미 같은 게 저도 이제 무슨 뭐 어떤 취미 동호회 같은 그런데 뭐 자전거라든지 아니면 등 아니면 무슨 여행 이런 동호회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밴드 이런데 아니면 카카오톡 단톡방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 좋은 글을 올리시는 분들 계세요. 아, 있죠. 네, 제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안창호 선생님 말인데 야, 우리 청년들은 힘든 일에도 뭐 멈추지 말고 앞으로 정진하고 나아갑시다. 도산 안창호 해가지고 그 카톡 이런 거 밴드 올리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 그 주기적으로 올리세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그 산업적 근면성이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올리세요. 매일매일 좋은 글들을 올리세요. 무슨 누구의 시 해가지고 뭐 내가 이렇게 외로울 땐 힘들었지 뭐 이런 걸 올리시는데 그거 제발 올리지 마세요. 그거 올리는 게 그 아재 인증이 그거래 그거래요. 요즘에는 SNS에 좋은 글 올리는 것들 단톡방에 단톡방에 올리는 거. 그리고 단톡방에 올릴 때도요. 가능하면 저 올리고 싶으면 낮에 올리세요. 낮에. 이 나이가 들면 저도 그런데요. 잠이 잘 안 와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깨요. 그래서 새벽에 남들 자고 있는데 삑삑거리면서 이거 절대 하지 마시고요. 7시에. 아, 아침 6시 반이나 7시에 세수 다 하고 자기는 이게 깨끗한 남들 다 잡니다. 젊은 사람들 자는데 거기다 대고 단톡방에 도사 안창호 선생님 이런 글 올리시는 거 별로 안 좋아요. 김구 선생님. 김구 선생님은 안창호 선생님 말씀 좋은 건 알지만. 알죠. 알지만. 네. 굳이 뭐 그걸 갖다가 그게 이제 자기는 나름대로 좋은 말이라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게 그거야말로 이제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묻지도 않았는데 젊은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자기 후배들이 도대 안창호 선생님 요즘에 옛날에 어떤 말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때 얘기해 주면 그건 괜찮지만은 물어보지 않았는데 좋은 얘기라고 조언해 주는 거 그건 이제 투머치 TMI라고 그러죠. 투머치 토커의 이 사람이라고 그러죠.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단톡방,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단톡방이 있거든요. 대학교 단톡방. 저는 이제 나이들이 있으니까. 아, 미치겠어요. 아주 그걸 맨날 이렇게 많이 올리는데. 서로. 서로 올립니다. 서로. 좋은 글을 올리는데, 하나도 안 보는데 왜 그런지 우리 단톡방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그게 아주 권력을 얻거나 지위를 얻거나 무슨 어떤 괜찮은 직업을 얻으면 그 다음에 존경은 따라왔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의사하면 선생님 그러잖아요. 예, 네, 그런 말, 그게 있죠. 왜 뭐 임원하면 거기 의전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건 옛날 시대고요. 옛날 시대고 지금은 그런 세대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회사 자체에 충성을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회사도 회사가 살기가 바쁜데. 네네.
이 사람 삶을 신경 써주지도 않고. 그렇죠. 예. 그런 게 되는 거잖아요. 그냥 계약 관계로 되다 보니까. 굉장히 요즘에는 그런 예. 것들이 투철한 것 같은데요.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예. 실질적으로 조직이 한 사람을 갖다 끝까지 챙겨준다고 하더라도 예. 그렇다고 해서 조직에 목매어가지고 1년 365일을 갖다가 메어 있어야 되느냐. 예. 제가 사실은 한참 뭐 과장 뭐 이런 시 대리 과장할 때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야, 너희들 집에 가서도 회사 생각 안 해? 그 개념이 없어? 엄청 많이 들었어요. 이제 아침에 출근하고 이제 그 퇴근하고 가는데 이 사람이 부르더라고요 저를. 네. 왜요? 그랬더니 한 인사를 네. 좀 크게 하라고. 인사를 크게 하라고? 안녕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그래야지 조직이 좀 활력도 있고. 아 그게 뭡니까 지금 뭐 조직. 아, 나 진짜 조직의 활력. 조직의 활력이 목소리를 높여도 되는 거라면 그건 정말 착각이잖아요. 그거 조직의 활력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그게 아니라 밑에 있는 친구들, 현장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정말 과감할 때 레디컬한 어떤 정직성 네? 이런 걸 가지고 윗사람한테 오히려 당신 왜 그러냐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되는 게 소통이고 정말 제대로 되는 건데 옛날에는 인사 못한다. 왜 밤에 안 남냐. 아, 근데 이제 요즘에는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은 이제 조직도 많이 바뀐 게 뭐냐면 옛날에는 맨날 남아가지고 같이 놀아주고 이쁘게 놀아주고 술 마셔주고 밤에 뭐 새벽 1시 2시까지 있고 밤새 그 새벽 2시 3시에 역삼동 거기 뒷골목 그 우동에서 같이 우동 먹고 이래야지 직장 생활을 잘하고 훌륭한 근데 이제 지금 많이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이 52시간제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뭐 이런 거 생기면서 괴롭힘 뭐 생기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없어요. 그럼 제가 볼 때는 회사는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네.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뭐 지금 네. 지금까지는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럼 매력적인 50대가 되기 위해서 네. 어떤 걸 바꿔야 될까요? 아, 네. 세 가지만 바꾸라고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세 가지 업, 쓰리 업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옛날 세븐업이라고 그 옛날 맛있는 거 있었는데 음료수 있었죠. 네, 그거 말고 이제 쓰리 업이라고 해서 네. 제가 세 개만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50이 될수록 드레스업을 좀 하면 좋습니다. 드레스업. 옷을 잘 입으면 좋습니다. 아. 이 드레스업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 몸에 대한 관리가 있는데요. 제가 사실은 그런 얘기 좀 많이 해요. 주변에 머리 하얀 친구들 있으면 네. 야 나도 50인데 너 염색점에 내가 아. 염색 좀 하라고 누군 뭐 염색하고 싶어서 하냐고요. 그 깨끗하게 보이면 좋잖아요. 네. 머리 하얘가지고 또 회사 다니고 있으면 그거 좀 아닌 거 아닌가요?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그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나이가 들면요. 네. 잘 모르시겠지만 냄새가 납니다. 아재 냄새. 아재 냄새 나요. 예. 그 특히 담배 피시는 분들. 아 정말 자기는 모르는데 네. 아는 이 금융권에 있는 그 대리 하나 여자 네. 하나가 있는데 네. 자기는 코로나가 너무 좋대요. 왜요? 코로나 19 때문에. 네. 자기 원래 있었던 옆에 있는 네. 그 부장님인가 뭔가가 있었는데 몸에서 냄새가 그렇게 났대요. 근데 코로나 이전에는 마스크를 낄 수가 없잖아요. 네. 너 왜 마스크 꼈냐 물어보잖아요. 네. 그래서 코로나 가면서 마스크 낄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그 사람도 마스크를 끼고 입냄새가 엄청 심했는데 그래서 자기는 너무 좋다. 그 사실은 냄새 같은 건 사실은 이빨 열심히 닦고 사실 좀만 노력하면 되잖아요. 네. 그리고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몸도 저도 사실은요. 다닐 때 뭐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은 올리브영에서 네. 향수 조금만 뭐 얼마 안 해요. 네. 만 원, 2만 원밖에 안 하고 그래가지고 몸에다 뿌리면 돼요. 근데 몸에 지나다닐 때마다 막 똥냄새 아, 똥냄새, 아, 좀 그런데. 아, 난다니까, 진짜. 아, 그러다. 아재 냄새. 이거, 아, 예, 예. 이런 것들 좀. 그러니까 네, 옷, 드레스업을 해야 자기 드레스업을 한다. 두 번째는 이제 페이업. 페이업. 예, 돈을 갖다가 좀 더 내는 게 그게 기본 예의예요. 50이 되면은요. 예, 뭐가 되더라도. 네. 야, 뭐, 우리 순대국 먹으러 가, 점심 먹으러 가면. 네. 야, 내가 순대국 먹으면은 예를 들어서 순대 우리 그냥 뭐 곱창 뭐 추가하는 건 내가 낼게 아니면 사이다 뭐 맥주 한는 내가 낼게 이래야 되는데 꼭 n분의 1 해가지고 원단위까지 이렇게 n분의 1 계산해가지고 그럼 안 갑니다. 아니 젊은 친구들이 미쳤어요. 나이 든 사람 왜 밥을 같이 먹어줘야 돼요? 네? 싫단 말이야. 요즘에는 같이 밥 먹는 것도 싫어요. 네. 근데 같이 밥 먹어주는 것도 고마운데 거기다 대고 밥 먹은 거 n분의 1까지 하면 그 누가 그걸 갖다가 미쳤습니까? 네. 저 같아도 안 가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업인데요. 네. 셧업입니다. 셧업. 가능하면 입 다물고 있는 게 좋아요. 예, 입 다물면 다물수록 좋습니다. 네. 나이 든 사람들은 분량 확보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기가 말을 주도하지 못하면 뭔가 이렇게 좀 답답해서 괴로워하는
아, 그 옛날에 이제 뭐 그런 경험 저도 이제 듣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 얘기를 제가 본 적 있어요. 아, 프랑스 작가 시본누 보바로 얘기 중에 웃긴 게 하나 있었는데 네. 그 정도 제가 말하는 걸 좀 이게 저도 자제하겠다는데 시본누 보바르가 자신의 정력에 자신이 없는 남자만큼 상대방에게 오만하고 공격적인 사람은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아, 그걸 이제 우리 제가 대학교 때 논리학을 배운 거에 의하면 네. A면 B이다가 사실 네. 이제 B, 낮 B면은 낮 A거든요. 그렇죠. 명제, 그러면 대우명제. 네, 제가 볼 때는 오마 자기가 생각했을 때 말이 많고요. 네. 불량학부에 대한 그 공격적으로 말하고 이런 사람들을 네. 지금 고민해야 돼요. 먼저 이거는 말을 고민해야 될 게 아니라 자신의 정력부터 고민해야 됩니다. 아, 저도 잘 들어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는 사실 이제 회사에서는 잘 들어주는 편인데 집에서는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특히 아내 말 들어주는 건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무슨 뭐 아이가 뭐 필요하다 그러면 뭐 주는 거 이런 거 말고 정말 아이와 아이가 좋아하는 거, 아이가 원하는 거, 아이가 싫어하는 거, 아이의 친구가 누군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아들한테 미안하긴 한데 중앙삼 중위가 돼가지고는 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죠. 네. 집에 들어가면은 그냥 가가지고 혼자 프로야구나 보고 앉았고 그는 아빠한테 애들이 와가지고 나이 5살, 6살 요때 있잖아요. 7살 네. 요때는요. 네. 애들이 아빠한테 옵니다. 와가지고 아빠, 아빠고 와요. 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집에 가면 퇴근하면 피곤하잖아요. 네. 8시 저 또 야구 또 팬이어가지고 그러면은 네. 뭐야 핸드폰 보면서 프로그 네. 보면서 야, 야, 좀 이따 와. 너 그 뭐야 나 아빠 이거 지금 7회 말이니까 다 끝나고 와. 미친놈이에요. 미친놈이에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이거는 내가 이게 아빠가 아니야. 이거는요.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 한 3, 4년 되는 시기를 갖다 놓치고 나서 근데 옛날에 아빠들 그랬잖아 사실. 네. 옛날 아빠들은 참 이렇게 아빠 말 걸기 좀 어려운. 그런 어려운. 네. 네. 근데 요즘에는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 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이들하고도 대화도 많이 하는데 네. 저는 사실은 그 기회 얼마 안 되는 그 유년기에서 그 청소년기 넘어가는 그 시점 사춘기 바로 직전 시점을 얘기 안 한 게 내 네. 미안하다고. 회사에 이제 여러 가지 복지가 있잖아요. 회사의 복지 중에서 가장 최고의 복지는 뭐냐? 네. 저는 뭐. 도서 구입비 지원하고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네. 이 말을 듣고 제가 했는데 좋은 리더를 만나는 게 최고의 복지다라고 했어요. 네. 이 말 전 진짜 마음에 들거든요. 회사 복지 그리고 이런 어떤 회사 그러면 그 좋은 리더란 뭐냐? 어떻게 보면 그 이미지를 자신의 이미지를 갖다 잘 가꿔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어떤 그런 거라고 저는 보는데 네. 그런 분들이 요즘에는 많이 계시긴 해요. 옛날에 사실은 제가 한참 뭐 30대 이럴 때는 나이 막 많으신 분들 하면은 그냥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어쩌면 네. 뭐 옛날 말로 꼰대 같은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네. 지금은 리더들 중에서도 굉장히 말 같은 거 잘해주시고 그런 분들 저도 감동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엊그저께 제가 제가 업무적으로 뭐 실수한 게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진짜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윗분한테 보고를 하러 갔어요. 위에 윗분한테 직접 보고를 하러 갔어요. 들어가자마자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아, 저 형님 저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아, 무슨 소리냐고 들어오라고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뭐 제가 실수한 게 있는데 했더니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죄송하다고 그랬더니 아 그게 아니라 죄송한 게 아니라 뭐야 새롭게 또 배워나가는 거죠.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하다는 말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네. 근데 야 저런 말들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한 분은 이렇게 얘기한 작년에 제가 굉장히 좀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이게 업무적으로 하기보다 마음적으로 힘든 일이 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그 제가 이제 그런 거면 참 윗분들이 참 좋은 제가 인복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인간관계 쪽에서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괴로워하다가 찾아갔더니 그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보통 저 힘들어 죽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왜 힘드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매력이 없었겠죠. 근데 그냥 그 사람 때문에 좀 힘든 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왜 힘드냐로 얘기한 게 아니라 묻지도 않고요. 제가 그냥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새끼가 마음이 확 풀리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진짜 얘기도 많이 하고 막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진짜 회사 진짜 그냥 진짜 그만두고 이 생각 정도 들 정도였는데 네. 어떤 새끼 그랬냐고 네. 내가 진짜 확 그냥 네. 근데 그 말 한마디로 제가 확 풀려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말해주시는 분들 계세요. 네. 그리고 이거는 좀 예전 얘기인데 또 괜찮게 제가 들은 것 중에 하나가 뒷담화. 제가 들은 뒷담화 중에 최고의 뒷담화는 뭐였냐면 제가 한참 과장 때였는데 네.
한 다리 건너가지고 어. 어떤 다른 팀장인데 그 팀장이 우리 팀장한테 그렇게 얘기를 네. 했다는 거예요. 아, 김 처장 그 친구는 정말 믿을만하다고. 아, 좋은 뒷담화. 좋은 뒷담화. 네. 그렇게 쓰리쿠션으로 들어오니까 더 고마운 거예요. 앞에서 당신 능력 있어 보다도 그 친구 한 다리 건너서 들어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알고 봤더니 그분이 그런 말들 참 잘하시고 정말 긍정적인 측면에서 잘하시고 그러신 네. 분들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분은 참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긴 했지만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이런 말들을 좀 하면 어떨까. 저 사실은 그런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 세 가지는 저도 저 앞으로 좀 이렇게 살아야겠네. 리더시잖아요. 아, 리더는 아닌데 리더는 아니지만 이건 뭐 리더뿐만이 아니라 뭐 그냥 누구나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말과 행동은 어떻게 보면 이미지라고 했어요. 네. 그거는 자신의 어떤 속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야, 너 뭐 쇼하는 거 아니야? 말 잘하는 사람들 보고 쇼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쇼를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해야죠. 예, 이미지도 자기가 관리를 하고 쇼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 갑자기 내가 뭐 조직에 가가지고 밑에 있는 애들한테 아, 뭐 이렇게 뭐 힘내 이게 쉽지가 않아요. 네. 뭐 집에 가지고 아니한테 갑자기 나 당신 진짜 사랑한다 이런 네. 얘기가 안 나와요. 네. 그럼 어디서 해야 되냐면 작은 데 있잖아요. 네. 작은 데. 예를 들어서 어디 뭐 편의점 가서 알바 이렇게 뭐 물건을 사고 나올 때 보통 알바들 인사하잖아요. 뭐 안녕히 가세요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이런 얘기하는 거. 네. 저도 이제 그러려고 노력은 하는데 회사 화장실에서 이제 소변을 보고 있으면 저 이제 여성분이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환경 미화하신 분이 들어오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최근에 느꼈는데 들어오시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하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왜 죄송한지 모르겠는데 그때 저는 왜 죄송하지? 아니면 왜 갑자기 들어오고 난리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이 수고하세요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요. 네. 그런 연습들. 식당에서도 서빙하고 끝나고 나서 밥 먹고 나가서 계산하면서 잘 먹었습니다 얘기하는 연습들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데 그런 것들 통해서 작은 것들도 연습을 하다 보면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훈련이에요. 훈련이 안 되면 안 돼요. 저 이게 사람이 변할 수는 없거든요. 그냥 훈련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갖다가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좀 훈련을 하면서 작은 데서 훈련하면서 나가는 게 어떨까 그런 걸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지금 힘듭니다. 제가 지금까지 또 이거 보면 또 아내가 또 한마디 할 텐데 아내한테 그 사랑한다는 얘기가 너무 힘들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너무 간지럽고 이래가지고. 근데 그 익숙하지 않은 일이죠. 근데 그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50이 되어서 해야 될 능력이 아닌가. 동물들도 말을 하잖아요. 동물들도 말을 하잖아요. 근데 사람도 말하잖아요. 근데 사람이라면 저는 잘 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 잘 말해야 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방향성이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인정받고 존중받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최소한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말과 행동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어떤 연습의 기회를 작은 데서부터 좀 찾아나가면 어떨까 그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다 어떤 사람을 모를 때 모를 때요. 판단할 수 있는 게 아까 얘기하셨던 드레스업이랑 말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데 우리는 옛날에는 그게 필요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냥 능력만 있고 지위만 있으면 모든 사람이 인정을 해줬어요. 그 어떤 교수면은 뭐 품격 있고 인정. 근데 지금은요.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잖아요. 옛날에는 좋은 말 주는 사람이요. 어른들 뭐 나이 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밖에 없었지만은 지금 좋은 말 주는 사람은 유튜브 켜가지고 그냥 보면은 더 멋있고 더 잘 나가고 더 훌륭한 사람들이 더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렇게 얘기를 듣다가 다른 사람들 얘기 좋은 얘기 듣다가 갑자기 딱 봤는데 엄한 얘기 와가지고 너 이런 책 읽고 있으면 돼. 이게 현실하고 이게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지 말자 이거죠. 우리 50은 최소한 진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좋은 놈이 안 되려면요. 그냥 이상한 놈 나쁜 놈은 되지 말자 이거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쓸데없이 막 이렇게 말하고 뭐 행동하고 하면서 누군가 함부로 감동시키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든 감동시키려고. 감동이라는 거는 감정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감동이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 내가 바뀌어야 되고 아, 바뀐다는 건 바뀌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미지를 조금이라도 변화시키면서 네. 말과 행동을 잘해야 되는데 아, 그렇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네. 그 참 아.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도 네. 50이 넘은 입장에서 그렇죠. 부끄러운 얘기인데 네. 아, 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요즘 디자인 시대인데. 그러니까요. 네, 그것도 디자인. 말 디자인하고 네. 행동도 네. 디자인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좀 잘못하고 있는 분이 많아서 뭐 네. 사실은 미안한 생각도 들고요. 네, 네. 하, 맞습니다. 네. 의미만 전달하면 되지 왜 디자인 하냐. 그렇죠. 기능만 하면 되지. 맞아요. 예, 예, 그런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예예. 예, 예. 예. 진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알겠습니다. 아, 오늘도 바쁘신데 이렇게 아닙니다. 예, 예. 늦은 시간까지 아, 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